떠먹여 주는 운동 채널 관절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은 플랭크나 데드버그 같은 코어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 혹시 플랭크를 하실 때 버티기만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버티기만 한다면 오히려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어 근육은 팔다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수축하여 허리와 골반을 안정화해주는 코르셋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정적으로 멈춰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죠. 따라서 플랭크와 같은 코어 운동을 할 때 멈춘 상태에서 버티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코어 근육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실제로 팔다리가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맥길 박사님도 플랭크의 시간 채우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효과적인 코어 운동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을 하기 전에 꼭 배워야 할 코어 근육의 수축 타이밍 연습은 우측 상단을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배워볼 동작은 플랭크 동작에서 팔다리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일단 플랭크의 바른 자세를 알아야겠죠. 플랭크는 쉽게 생각하시면 바르게 선 상태에서 팔을 들어 그대로 엎드린 상태로 버티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코어 근육은 모든 척추가 올바른 정렬 상태에 있어야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머리를 들어 정면을 본다든지 등이 너무 바닥으로 내려간다든지 엉덩이를 올리거나 허리가 꺾이면 척추의 정렬이 무너져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면 플랭크를 하실 때 거울을 보시고 내가 바르게 서 있는 자세인지 체크해 주세요. 혹시 보시는 자세들처럼 서 있는 분들은 없죠? 만약 무릎을 편 상태에서 버티지 못한다면 무릎을 구부린 릴링 플랭크부터 해볼게요. 릴링 플랭크는 플랭크 자세에서 무릎만 구부려 부하를 낮춘 동작인데요. 똑같이 척추가 직선상에 놓여있는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정도 버틸 수 있으면 플랭크 자세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랭크 자세 역시 30초 정도 버티실 수 있으면 이제 버티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플랭크 상태에서 동작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움직여 볼게요. 왼쪽 다리부터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다리가 움직인다고 척추가 움직이거나 골반이 회전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은 10회 해주시고요. 점차 횟수를 늘려주세요. 이 동작은 서 있는 상태에서 보면 걷는 자세와 똑같죠? 다음은 팔을 움직여 볼 건데요. 플랭크에서 푸시업 자세로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움직이실 때 최대한 척추를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팔이 움직인다고 해서 몸을 과도하게 회전시키면 안 됩니다. 이 동작도 10회 해주시고요. 점차 횟수를 늘려주세요.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플랭크 자세에서 사지를 움직이는 동작을 만드셔도 됩니다. 릴링 플랭크에서도 동작을 만들 수 있겠죠? 다음 운동은 데드버그입니다. 이름 그대로 벌레가 죽어서 뒤집혀 있는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씩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들어주세요. 데드버그 운동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코어 근육에 힘을 줘서 복부를 단단히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팔다리를 움직여 볼게요. 먼저 강도가 낮은 팔부터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복압을 유지하면서 오른팔을 뒤로 넘겨주세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돌아오시고요. 왼팔도 움직여 볼게요. 운동은 10회 해주세요. 만약 10회 하셨을 때 허리 통증이 없으셨으면 다리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똑같이 호흡하시면서 복압을 유지하시고요. 왼쪽 다리부터 무릎을 앞으로 쭉 뻗어 볼게요.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똑같이 10회 하겠습니다. 만약 다리를 움직였을 때도 통증이 없으셨으면 팔다리를 같이 움직여 볼게요. 똑같이 호흡하시면서 복압을 유지하시고요. 왼쪽 다리에 무릎을 쭉 뻗으면서 반대편 오른팔은 멀어져 볼게요.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똑같이 10회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 여부에 따라 단계를 높이거나 낮추면서 운동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버드독입니다. 버드독은 네발기기 자세에서 하는 운동인데요. 무릎을 구부린 후 양팔을 펴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 날개뼈가 서로 멀어지도록 해주시고요. 버드독을 할 때에도 척추는 항상 직선으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데드버그처럼 팔부터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척추를 직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 팔씩 번갈아 가면서 들어주세요.
팔은 귀 옆라인까지만 들어주시고요. 너무 높이 들면 허리에서 회전이 걸리실 거예요. 운동은 10회씩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리를 움직여 볼게요. 다리를 움직이실 때 엉덩이 라인까지만 쭉 뻗어주세요. 버드독시 가장 잘못하는 부분이 다리를 허리 위쪽까지 드는 건데요. 너무 높게 올리시면 골반이 회전되면서 척추의 중립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허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운동은 10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다리를 교차하면서 해볼게요. 한 다리를 뻗으면서 반대편 팔을 들어주시고요. 척추가 회전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시선도 계속 바닥을 바라보면서 모든 척추가 일직선에 놓이도록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은 10회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처럼 허리 건강을 위해 플랭크의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다양한 기능적인 코어 운동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